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루미늄을 용접할 때에는 AC 주파수와 AC 밸런스를 세팅해야 됩니다. 이전 시간에는 AC 주파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AC 밸런스 조절은 알루미늄 용접을 할 때 어떤 영향을 주는가? 클린 와이드, 클리닝 와이드, 클리닝, AC 밸런스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건 침투에도 조금 영향을 줍니다. 우선 AC 밸런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AC 밸런스는 퍼센트로 표시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AC 용접을 할 때 교류 주파수에 대한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AC 밸런스는 AC 용접을 할 때 직류 전극성과 직류 역극성의 비율을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이 용접기의 AC 밸런스 비율은 직류 역극성을 중심으로 표시됩니다. 이건 용접기의 제조사마다 다르게 표시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예를 들면 AC 밸런스가 30%라고 하면 직류 역극성의 비율이 30%를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역극성의 비율이 30%라고 하면 주파수 한 사이클당 역극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전극성의 비율은 70%가 되겠죠. 그럼 전극성의 특성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한 사이클에서 전극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역극성의 비율보다 많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이제는 AC 밸런스를 60%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전과 반대로 이건 AC 밸런스가 60%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직류 전극성보다 직류 역극성의 특성이 더 많이 나타나는 의미입니다. 뭐 간단하죠? 전극성과 역극성의 특성에 대한 내용은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 용접기의 최저 AC 밸런스 조절 범위는 10%입니다. 그리고 최고 비율은 90%입니다. 만약 AC 밸런스가 10%가 아니고 0%라면 교류 용접이 아니고 직류 전극성으로 용접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반대로 AC 밸런스가 90%가 아니고 100%라고 하면 직류 역극성으로 용접한다는 의미죠. 이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전류는 150A를 사용할 거고요. AC 주파수는 150Hz를 사용할 겁니다. 이 설정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AC 밸런스만 조절해서 보여드릴게요. 10%였고요. 텅스텐의 변화를 체크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90%였고요. 텅스텐은 이렇게 변신합니다. 이건 10%로 용접한 거고요. 이건 90%로 용접한 겁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AC 밸런스는 직류 역극성의 특성을 어느 정도 비율로 사용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예전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역극성의 비율이 많아지면 텅스텐이 녹는 양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의 크기가 서로 다릅니다. 역극성의 비율이 많아질수록 클리닝 작용도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90%가 10%일 때보다 클리닝 면적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AC 밸런스가 너무 낮거나 또는 너무 높다면 용접을 할 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30에서 50% 정도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럼 AC 밸런스의 비율이 용접을 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60%를 사용했을 때 텅스텐이 많이 녹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전류와 주파수에 비해서 AC 밸런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가 되겠죠. 용접은 이렇게 됩니다. 큰 차이점은 하얀색 안개 부분의 크기가 차이가 납니다. AC 밸런스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클리닝 면적도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AC 밸런스가 클린 와이드라고 표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AC 밸런스가 20% 이하에서는 용접 비드에 이물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극성의 비율이 낮을 때에는 클리닝 작용의 영향이 작기 때문에 전극성으로 용접할 때처럼 검정색 이물질이 함유될 위험도 가끔 있습니다. 이 이물질을 피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클리닝 시간을 가지면 그런 상황을 조금 예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용접 속도가 느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낮은 비율의 AC 밸런스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낮은 비율의 AC 밸런스가 잘 사용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AC 밸런스가 40%일 때는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20%일 때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클리닝 작용도 크고요. 용융풀도 크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용접봉도 더 잘 녹고요. 용융풀도 옆으로 잘 퍼지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용접 비드가 더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텅스텐의 소모량이 조금 많은 편이지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30에서 40% 사이의 밸런스가 가장 흔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60% 밸런스로 용접했을 때는 이렇습니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용융풀이 빨리 녹습니다. 그리고 용융풀도 크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용접 속도는 비교적 빠릅니다. 하지만 용융풀이 크면 이별량이 높아지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접을 컨트롤하기가 비교적 어려워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역극성의 비율이 높을 때 텅스텐의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흔하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AC 밸런스는 30에서 40% 정도가 가장 흔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AC 밸런스의 비율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재의 크기에 따른 적절한 전류와 적절한 주파수 그리고 적절한 밸런스의 조화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텅스텐 끝부분이 동그랗게 녹는 것을 텅스텐 볼이라고도 부릅니다. 텅스텐 볼과 텅스텐 종류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용접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 기회가 되면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여러가지 용접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용접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모재를 용접하더라도 용접사의 성향에 따라서 세팅 방법은 여러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용접 설정 또한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적절한 용접 설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과 노하우는 많은 동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모든 용접사분들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고 제 채널에 오시면 더 다양한 용접 영상들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